도메스틱 브랜드 반팔 퀄리티 실화냐? 가슴이 웅장해진다. 안녕하세요. 짱하. 여러분들의 쇼핑 고민을 줄여드리는 쇼핑 디렉터 짱구대디고요. 그의 동생. 돌아온 그의 동생. 수현입니다. 좀 오랜만이지? 영상 찍는 게? 그쵸. 같이 찍는 거? 작년에도 우리 반팔 무지티 몸 컨텐츠를 했었거든? 그거 조회수 30만 넘었어. 알아? 이번 영상도. 아, 이번 영상도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반팔티를 모아보면서 느꼈던 게 겉으로 봤을 땐 다 똑같은 거 같은데 다 깔아놓고 보니까 다 틀리지. 디테일이라던가 특징이 완전 다 다르더라고. 브랜드 반팔티마다 원단이나 핏감 같은 게 조금씩 다 다르니까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고! 고야! 무야호! 처음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로맨틱 파이어리츠의 스탠다드 핏 티셔츠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가장 큰 특징이 넥시보리가 일반적인 반팔티 그 넓고 얇은 느낌이 아니라 약간 좀 더 도톰하고 작게 이렇게 단단한 느낌? 근데 이게 예전에 내가 한번 소개를 해줬던 게 있는데 그때는 이게 엄청 두툼하게 나왔었거든, 동글동글하게? 저번에 비해서 살짝 좀 더 납작하게 나왔어. 이 네 개의 가장 큰 장점, 늘어나지 않고 굉장히 오래오래 입을 수 있다, 그 장점이 있는데 어떻게 좀 이렇게 동글동글 좀 뭔가 이렇게 실루엣이 잡혀있는 모습이 이질감이 날 수도 있잖아. 근데 그거를 굉장히 이번에 깔끔하게 잘 잡은 느낌이라 보면은 요게 굉장히 얇게 들어갔어. 넥 부분도 굉장히 좀 개선이 많이 되지 않았나. 근데 나는 입을 때 너무 탄성이 없어가지고 조금 힘들어서 아, 목 부분에? 그게 조금 불편했어. 난 개인적으로는 좀 약간 유들유들하고 살짝 늘어남이 있어도 그런 티셔츠 좋아해서. 정 사이즈로 가게 되면 사이즈가 되게 큰 경우가 많단 말이야. 방방 뜨는 느낌은 없어, 탄탄한데. 이게 다 잘 잡아줘. 소매 핏도 다 잡혀있어. 그래서 세미 오버핏임에도 불구하고 좀 핏이 전반적으로 깔끔한 느낌이 있었고, 내가 이런 항상 티셔츠를 얘기할 때 폴리가 많이 섞인 느낌을 안 좋아한다고 하잖아.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혼방사 원단임에도 불구하고 면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나. 그래서 일단 이질감 없는 면 티셔츠로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이 기장감이 보면은 적당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너 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빼입해서 그냥 깔끔하게 편안하게 입으시는 분들도 있잖아. 이게 기장감이 너무 짧아버리면 막 만세할 때 막 배꼽 보이고 이런단 말이야? 그런 애매할 수 있는 기장감을 아슬아슬하게 잘 잡지 않았나? 살짝은 짧게 나와서 키가 많이 크시 시거나 좀 이렇게 허리가 길신 분들은 그 좀 뭔가 기장감이 짧다고 느낄 수도 있다. 컬러도 약간 다 채도 빠진 그런 차분한 느낌이라서 다 워싱이 들어간 느낌이라 좀 데일리하게 다 매칭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게 딱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티셔츠거든? 넥 짱짱하지? 그리고 핏 깔끔하지? 그리고 기장감도 빼입을 했을 때 적당히 어느 정도는 짧지? 그런 것들을 종합해봤을 때 컬러가 좀 더 다양하게 나와도 좋지 않았을까? 근데 이게 오히려 뭔가 너무 비비다는 것보다 데일리하게 입는 티셔츠잖아, 진짜 이런 무지티는. 그래서 약간 채도를 이렇게 빼신 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난 이런 색깔 좋아해. 반팔티 같은 경우는 시즌 지나서 가을이나 봄에도 많이 입잖아. 나는 겨울에도 반팔티를 속에 레이어드 하거든? 그럴 때 입기 굉장히 좋은? 왜냐면 이렇게 레이어드를 했을 때 품이 넓으면 핏이 다 망가진단 말이야? 그리고 소매도 좀 넓으면 소매통도 다 망가지고 그런데 입기도 굉장히 좋고 활용도가 높은 그런 티셔츠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검정색이라던가 네이비? 그레이 컬러 같은 경우는 이거는 진짜 계속 입거든? 내가 입고 있는 흰티 같은 경우는 때 타면 이건 소모성이라 나중에는 버려야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하나 사두면은 진짜 계속 입을 몇 년 입을 정도의 그런 두께감, 짱짱함과 넥시보리 느낌이라 이런 건 하나 사두면은 좋아요. 손이 좀 자주 갈 것 같아. 블레이저 같은데 안에 입어도 되게 깔끔하게 연출될 만한 그런 컬러고 그래서 굿! 자! 그래서 로맨틱 파이어리츠 정리를 해주자면 탄탄한 원단, 비침을 싫어하시는 분들, 짱짱한 넥라인, 깔끔한 레귤러 핏을 원하시는 분들은 로맨틱 파이어리츠 추천드립니다. 20대 분들, 30대 분들이 깔끔하게 입을 그런 무지티, 면바지라던가 슬랙스 두루두루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
자,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브랜드는 에드아르도에서 제가 저번에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던 티셔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 또 무지티, 팩티로 또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죠. 근데 확실히 어떤 게 있었냐면 얘도 넥 부분이 막 넓게 나오진 않았어. 내가 좋아하는 시보리. 그냥 이건 그냥 기본이지? 티셔츠 하면 생각할 수 있는 그 시보리예요. 그냥 티셔츠 하면 딱 떠오를 수 있는 그런 베이직한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단도 그렇고. 이게 그리고 오팩으로 나와 있어. 지금 내 다리 위에 올려놓은 것처럼 이렇게 컬러 구성이 다 다르게 해서 오팩으로 나온 제품인데 가격대가 좀 많이 저렴한 것 같아. 그치, 10,000원 초반대 나오거든. 근데 내가 예전에 한번 그 컨텐츠를 했었잖아. 무지티 그냥 유명한 브랜드 트리플 A라던가 프린스타 이런 거 다 모아서 했었는데 물론 좀 싸긴 하더거든. 7,000원 8,000원이긴 한데 진짜 몇 번 한 번 빨면 못 입을 만한 오래 입을 그런 티셔츠는 아닌 그런 느낌들의 퀄리티가 많았었는데 크게 차이도 안 나면서 상당히 퀄리티가 좋은 근데 대신에 좀 팩으로 사야 저렴한 그런 티셔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도 입을 때 목은 시보리는 아까 그거랑 두께감이나 그런 생긴 모양이 좀 다르긴 했는데 입을 때는 똑같이 땅땅하긴 해서 머리가 잘 안 늘어나서 그러니까 이게 좁은 거야. 요 넥 부분이 좁아가지고 넣기가 조금 힘들긴 한데 입고 나면 불편함이라던가 거슬림은 없는? 제가 머리 둘레가 62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좀 힘들 수 있다. 넥 부분이 좁게 나온 편하게 막 이렇게 후리하게 입을 티셔츠는 아니고 깔끔하게 단정하게 입을 그런 티셔츠로 보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또 특징이 뭐가 있냐면 원단감이 되게 아까랑 대비가 많이 되지 않아? 보면은 살짝 좀 기모감이라고 해야 되나? 보들보들한 보들보들한 게 올라와 있어서 좀 더 부들부들해. 아까 거는 탄탄하고 좀 밀도가 있는 좀 매끈한 느낌이었다면 좀 헤어리하면서 그런 기모감이 느껴지거든? 살짝 희끗희끗하게 그런 컬러가 섞인? 이것도 좀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긴 하다. 뭔가 좀 한여름에 입으면은 나도 근데 손이는 이런 거를 좋아하긴 해요. 근데 이게 좀 한여름에 입으면 상쾌한 느낌의 원단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쉬울 수 있긴 하지만 아까 입어보고 느꼈던 게 이것도 전 거랑 확 비교가 되는데 기장감이 길게 나왔어. 그래서 이 말은 또 뭐냐면 맨투맨이라던가 후드티 많이 입잖아? 그런 거 입고 빼입하기 좋은 티셔츠? 너 입을 했을 때도 그냥 되게 편하게 너 입이 되는? 그런 티셔츠를 보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또 차이점 두 가지가 있었어. 또 있어! 계속 나와요. 나 하나만 더 말할게. 소매가 더 길어. 그래서 보면은 여기까지 내려오거든? 이거는 내가 봤을 때 팔이 짧아 보여서 저는 이런 거 입을 때 접어 입어요. 소매가 좀 길게 나왔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조금 아쉬웠던 건데 가성비 있게 나오다 보니까 봉제가 빠져서 약간 여기가 불규칙하게 이렇게 울퉁불퉁 되는 게 조금 아쉬웠어. 이런 거는 좀 차이긴 한데 이런 거를 신경 안 쓰시는 분들도 있고 신경 쓰는 분들 있기도 하고 하거든?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티셔츠 같은 경우는 여기에 봉제가 다 깔끔하게 박혀 있어서 착 떨어지는 게 있었다면 이 친구는 원단도 아무래도 좀 도톰하고 뭉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좀 살 수가 있다. 근데 뭐 이런 거는 자연스럽게 입다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덜해지긴 할 건데 그래도 좀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지는 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쉬운 점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해봅니다. 색깔도 팩마다 다 다르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거든? 내가 베이지 톤온톤 컬러를 하고 싶어. 근데 은근히 안 맞을 때가 있거든? 근데 이게 또 다른 컬러로 바리에이션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랑 같이 매칭을 해보면 좀 더 코디하는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같이 해봅니다. 티셔츠 하면 떠올릴 수 있는 그냥 진짜 베이직한 티셔츠 형태. 기장감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뭔가 좀 베이직하면서 두루두루 활용도가 가장 높은 기본 티셔츠라고 생각이 돼. 어느 정도 도톰한 두께감만 괜찮다면 진짜 거의 전 연령대 분들에게 추천드릴 수 있는 기본 무지티. 근데 좀 넥 부분이 좁게 나왔어요. 짱짱하게 나와서 이것도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으니까 그 점 꼭 확인하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아마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쿠어입니다. 이거는 방금 앞에 소개해드린 거랑 또 원단 느낌이 완전 다르거든? 좀 습한 끼가 많이 있어요. 코튼 느낌은 안 나는 것 같아, 나는. 코튼이 65%고 폴리가 35%야. 근데 이게 딱 뭐냐면 내가 폴리의 그 불쾌한 그런 좀 미끌? 미끌거리는 그런 걸 싫어하는 거거든? 이런 거는 저는 괜찮아요. 이 원단이 지금 수피마로 만들어진 티셔츠인데 수피마가 면계 캐시미어라고 불린다고 하더라고. 근데
근데 솔직히 말해서 스피마도 솔직히 별로인 거 되게 많거든? 뭐 스피마라고 해서 난 그래서 뭐 딱히? 뭐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확실히 입어보니까 좋긴 한 것 같아. 엄청 부들부들하고 좀 이렇게 탄력감도 있고 몸에 감기는 맛이 딱 그냥 내가 항상 말하는 코스에서 입는 그런 좀 뭔가 퀄 좋은 반팔티 딱 그 느낌이라서 아마 굉장히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해보면은 만족하지 않을까?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나는 약간 입어본 중에서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부대끼는 느낌? 그런 게 제일 적어서 산뜻하다고 얘기를 했던 거고 그리고 또 약간 그 폴리 혼용률이 있어서 오히려 좀 더 약간 냉기 같은 거? 그게 살짝 느껴지는 것 같아. 그래서 한여름에 좋을 것 같은 두께감도 그렇고 넥시볼이 그냥 기본 넥이에요. 그래서 기본 티셔츠로 보면 좋을 것 같고 이것도 보면은 어깨 쪽은 이렇게 깔끔하게 봉제가 돼 있는데 어깨는 그냥 이렇게 또 봉제가 안 돼 있어서 더 깔끔하게도 좋지 않았을까? 아예 확 눌러버려서 때렸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이것도 워낙 또 개인 취향 차이니까 이런 것도 들어가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이런 느낌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거든. 기장감이라던가 이런 거는 진짜 그냥 스탠다드로 나온 것 같아. 대신에 요즘 의류들이 보면 이 친구가 좀 어깨 오버핏으로 나왔잖아? 근데 소매핏 내가 몸이 커진 건가? 내가 몸이 커진 건가? 아니 오늘 입는 게 왜 다 소매핏? 오늘 소개해드린 의류들이 전부 어느 정도 오버로 나왔지만 소매까지 막 이렇게 벙벙하게 뜨고 막 그런 느낌이 없고 소매핏이 다 잡혀있어서 깔끔하게 입기 좋은 딱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지금 티셔츠를 이렇게 한 장씩 갈아입으면서 비닐 패키지도 같이 보고 있는데 여기 패키지가 난 너무 좋았어. 그냥 딱 티셔츠 하나 사도 되게 기분 좋게 오는 그런 느낌? 패키지에도 또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옷 살 때 기분이 좋긴 하죠. 그리고 흰 티를 입어도 원단 얇은 거에 비해서는 덜 비치는 것 같긴 해. 비침이 없다고는 못하는데 원단 얇은 거에 비해서는 크게 비침이 신경 쓰일 정도는 아닌 것 같으니까 그 정도도 같이 참고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앞에 나왔던 브랜드들이랑은 좀 다르게 약간 티셔츠 컬러들 자체도 좀 한 톤 업된 느낌? 맞아. 이런 포인트 컬러도 중간중간 하나씩 있어서 샀던 분들이 딱 구매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들어가겠습니다. 여름에 입을 퀄리티 좋은 얇은 반팔 찾고 있었다면 깔끔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미니멀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상당히 좋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연령대는 완전 기본 디자인이라서 크게 탈 것 같진 않고 진짜 하나 있으면은 또 살 것 같은 반팔. 맞아. 하나 있으면 만족해서 또 다른 컬러를 사거나 흰색을 하나 더 사거나 할 것 같은 그런 가격대가 나가도 만족도가 높을 만한 가심비 반팔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네 번째 브랜드는 인기도 많고 팬층도 되게 두텁거든. 자바나스 티셔츠를 소개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이게 진짜 다 똑같은 티셔츠 같거든. 솔직히 보면은 입으면 다 틀려. 진짜 다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보고서 여러분들 취향에 따라서 고르면 되게 좋을 것 같아. 일단 지금 입고 있는 티셔츠 같은 경우는 친환경 소재로 만들어진 티셔츠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좀 뭔가 폴리 느낌 나는 그런 원사로 같이 섞여 있어서 아까 입었던 쿠어랑은 느낌이 또 달라요. 살짝 더 두껍고 무게감 있는 느낌이야. 살짝 조금 더 폴린 감이 조금 더 있어. 좀 탄탄해요. 그리고 고밀도 느낌이라 좀 이렇게 원단 떨어지는 느낌도 흐물흐물하게 떨어지는 게 아니? 아까 소연이가 이거는 입어보면서 단점을 얘기했는데 막 이런데 어깨가 산다고 원단이 좀 탄탄하고 고시감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있어서 사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거는 자연스럽게 착용을 하면 없어지거나 뭐 한번 세탁을 하거나 스팀을 하면은 없어지는 거긴 한데 이 립보 보면은 굉장히 또 얇게 돼 있잖아? 조직이 두껍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이렇게 스트릿이라던가 캐주 이런 쪽에 매칭한 게 좋은 티셔츠란 말이야. 근데 얘는 되게 넥이 깔끔하게 돼 있어서 블레이저 이너 깔끔하게 입는 데 입을 이너로 굉장히 좋지 않나. 그리고 지금까지 입었던 티셔츠 중에 입고 나서 목이 가장 타이트하게 이렇게 딱 깔끔하게 맞는? 넓지가 않고. 근데 나는 이게 입었을 때 목 부분이 잘 늘어서 난 편하게 입긴 했거든? 불편하진 않았어 나도. 오늘 소개해드렸던 의류들이 전부 다 좀 뭔가 세미 오버라고 하지만 핏이 굉장히 잡혀있었었어. 근데 이거는 지금 입고 있는 거 봐도 소매가 아까는 막 이렇게 됐잖아. 소매도 여유 있고 품이라던가 전반적인 핏이 그냥 딱 세미오버의 그냥 정석 느낌으로 잘 나온 티셔츠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말한 게 이거야. 어깨가 아까 쿠어랑은 좀 다르게 이렇게 어깨 쪽에 깔끔하게 눌려서 그냥 어깨 깔끔하게 떨어지고 여기 소매는 그냥 자연스러운. 난 이게 좋아요. 난 둘 다. 봉제 같은 경우도 진짜 이것도 취향 차이거든? 저는 어깨 이렇게 하는 게 좀 뭔가 보기 좋게 깔끔해서 저는 이 봉제를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원단감이 되게 좀 여름에 입기 좋은? 한여름에
여름에 입는 건데 얇지도 두껍지도 않은 딱 적당한. 비침 같은 경우는 확실히 그게 없긴 하네. 행거에 걸어놔도 검정색 거의 잘 안 비치거든? 쿠어보다도 덜 비치는 것 같아. 사실 컬러는 여기 있는 것보다 총 12가지 훨씬 많지. 자바닥스 항상 컬러는 맞아, 되게 맞아. 많이 나오고 컬러를 다른 브랜드에 없는 컬러 막 돌리시기도 하고 굉장히 컬러 많이 뽑아서 컬러 매치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게 좋아하죠. 아쉬운 점? 기장이 조금 더 길었어도 좋았을 것 같긴 해. 기장이 살짝 좀 짧은 감이 있거든? 조금만 더 길었어도 좋지 않았을까? 나 아쉬운 점 없어. 그냥 오히려 좀 이런 친환경 소재 활용해서 이게 대기업에서도 소로나 원단을 쓰고 있는데 판매가가 두세 배로 형성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 그런 쪽으로 의미를 두시거나 약간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다 약간 그런 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런 것도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 자바나스 사장님의 노력을 추천드리는 연령대는 워낙 베이직한 디자인이라서 크게 구애를 받을 것 같진 않지만 뭐 스트릿을 입어도 깔끔한 느낌, 뭔가 세미오버핏을 입어도 그냥 깔끔하게 슬랙스 루즈한 거랑 매칭을 하시는 전 연령대 그런 분들에게 추천을 드릴 수 있는 기본 티셔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오버핏 말고 레귤러 핏으로 나왔어도 좋았을 것 같아. 여기까지가 소로나 원단이었고 뒤에 소개해드리는 건 뭐냐면 사장님 자체로는 워낙 좀 무지티라던가 이런 걸 많이 만드셨잖아? 본인 생각에는 하자라고 생각을 하셨대. 얘는 빨면은 변형이 거의 없대요. 거의 안 준대. 요 같은 경우는 세탁을 하면은 좀 준대요. 오버핏으로 나왔거든? 그래서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오버핏으로 제작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걸 내가 근데 왜 소개해주고 싶다고 생각을 했냐면 내가 진짜 그냥 좋아하는 진짜 그런 생 면원단이야. 그냥 진짜 이게 면이다. 아 근데 진짜 좀 거칠거칠하긴 하다. 이게 미국 면원단으로 제작을 하셨다고 했거든? 근데 거칠인데 막 싼 거친 느낌이 아니야. 탄탄한데 거친 느낌. 진짜. 넥 디자인도 그냥 진짜 내가 말하는 기본 티셔츠로 나왔거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오버핏 티셔츠 찾고 있었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원단도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비친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근데 이게 세미 오버핏 티셔츠들이 원단 두툼한 걸로 나왔을 때 너무 벙벙한 게 나왔을 때는 오히려 좀 체형 보완이 안 될 수 있거든? 적당한 세미 오버 느낌으로 나와서 어느 정도 체형 보완도 잘 될 것 같은 느낌이라 구매하시면 좋지 않을까. 제가 영상에서 말했다시피 이 옷은 좀 수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이벤트가로 굉장히 저렴하게 11,900원 11,000원대 판매를 하신다고 하거든? 그래서 그거 좀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개량된 버전, 수축이 없는 버전은 또 추후에 발매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것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근데 오히려 그냥 이렇게 입다가 오히려 좀 뭐 세탁기 줄여서 좀 몸에 맞춰서 입어도 되지 않나. 넌 뭐 아쉬운 점 있어? 그냥 이거 너가 좋아하는 원단이 아니라면. 근데 막상 또 입어보니까 진짜 약간 좀 든든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트리플 A가 살짝 이런 느낌이거든? 근데 되게 좀 싼 티가 많이 나요. 저렴한 느낌 많이 나는 그런 원단인데 이거는 거의 좀 상위 버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가격도 11,000원이면 크게 차이도 안 나고. 총경미! 여름에 체형 보완을 목적으로 좀 이렇게 헤비한 티셔츠를 찾던 분들에게 원단 터치감이라던가 전반적인 퀄리티도 되게 잘 나온 것 같거든? 그래서 이거는 손 세탁이라던가 드라이로 잘 관리만 하시면 오래오래 입을 수 있는 티셔츠 같으니까 그런 헤비한 티셔츠 찾고 있던 분들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사일런스도 스피마 티셔츠인데 이게 진짜 좀 신기하긴 한 게 진짜 완전 달라. 쿠어 같은 경우는 티셔츠이긴 한데 살짝 좀 스포츠웨어 느낌이 살짝 났거든? 스판기가 굉장히 많아서. 근데 지금 입고 있는 인사일런스 같은 경우는 좀 마가 섞인? 더 여름에 입기에 나는 이게 더 좋을 것 같아. 뭔가 시원한 느낌이 나왔긴 했거든? 오늘 소개해드리는 티셔츠 중에서 가장 좀 여름에 입기 좋은? 뭐 그런 얇은 티셔츠 느낌? 근데 아무래도 얇다 보니까 비침이 오늘 소개해드리는 티셔츠 중에서는 제일 심한 것 같아서 오히려 좀 비침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다른 컬러로 구매하시면 되게 여름에 입기 좋은 티셔츠 원단인 것 같거든? 인사일런스도 컬러는 일단 15가지로 나오고 나는 아까 그 쿠어랑 다른 느낌을 설명을 하자면 쿠어는 약간 물 맞으면 몸에 촥 붙을 것 같은 얇은 느낌이고 얘는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이렇게 좀 유들유들하게 원단이 이렇게 흐르는 느낌이 이렇게 부드럽게 잡히는 좀 더 내추럴한 느낌인 것 같아. 맞아. 그리고 또 어떤 게냐면 둘 다 똑같은 스피마에 똑같이 어깨 보면
봉제 그냥 여기 이렇게 안 박았거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또 깔끔하게 떨어져. 이게 원단에서 오는 차이인 것 같은데 나는 아까 쿠어 같은 경우는 여기 박혀져 있는 게 더 깔끔했을 것 같거든? 인사일런스 같은 경우는 원단이 내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면 느낌인데 메마는 뭐 좀 그런 푸석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푸석한 약간. 느낌. 그게 약간 있어서 이런데도 좀 나는 되게 깔끔하게 잘 떨어지는 것 같거든? 그래서 저는 그냥 되게 데일리하게 입기 좋은? 핏도 굉장히 소매라던가 이런데도 여유있게 나와서 편하게 입을 세미 오버핏 티셔츠 찾고 있던 사람들에게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아. 몸 타고 흐르는 그런 티셔츠 좋아하시는 분들이 괜찮아 하실 것 같아. 그리고 지금 오빠가 입고 있는 흰색 티셔츠가 염색 기법이 전주 백색 으로 유명한 전주 현지 염색이 된 티셔츠래. 그 색깔이 그냥 흰티 아닌가요? 근데 뭔가 딱 그냥 흰티 하면 딱 생각나는? 흰티도 뭔가 좀 파란기 도는 게 있고 좀 막 노란기 도는 게 있고 이런 게 있는데 그냥 딱 흰티. 근데 아무래도 원단이 좀 얇다 보니까 살색이 비쳐서 좀 이런 게 섞이는 느낌이 나긴 하는데 그래서 굉장히 좀 흰티 느낌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컬러는 체형감은 오늘 입은 것 중에서는 제일 좋은 것 같은데 뭔가 이질감도 없으면서 제일 체형감이 좋은 느낌? 편안하게. 총정리! 원단이 얇아서 비침이 많이 있기 때문에 흰색 컬러라던가 밝은 컬러는 확실히 조금 주의를 하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게 상관없다면 정말 여름에 입기 좋은 편안한 그런 느낌의 수피마 면티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령대도 뭐 딱히 이거는 없을 것 같아요. 좀 뭔가 떨어진 느낌이 차르르 느낌이 나긴 해서 그래도 한 10대 후반에서 뭐 이렇게 20, 30대 그렇게 입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좀 20대가 입을 캐주얼한 느낌의 티셔츠는 아니라 그런 분들에게 좀 추천을 드리는 기본 수피마 면티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어디죠? 드롭핏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드롭핏에서 나온 티셔츠인데 이것도 제가 딱 그 말하는 땀만 나는 여름엔 제가 솔직히 좋아하지 않는 소재인데 왜 소개를 해드리냐면 소연아, 아까 너가 어떤 말 했어? 어깨가 막 뾰족뾰족 산다 그랬잖아. 근데 지금 입은 건 어때요, 여러분 봤을 때? 어깨가 되게 내추럴하게 떨어지죠? 이런 느낌이 있어서 이런 거 선호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이런 소재가 딱 잘 나오거든, 이런 스타일이. 드롭핏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콘텐츠를 할 때 얘기해드리지만 폴리 이렇게 혼박는 느낌을 굉장히 또 잘 쓰는 브랜드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또 깔끔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위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안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좀 광택감도 있기도 하고 쿨 소재래요, 쿨 소재. 여름에 오히려 이런 게 좋으려나? 근데 오히려 생각보다 우리가 막 밖에서 엄청 오랜 시간을 보내진 않잖아. 보통 실내에 있긴 하니까 입었을 때 체온감은 엄청 부들부들하고 좀 아무래도 혼방 소재다 보니까 굉장히 늘어나는 것도 편하면서 체온감은 되게 좋아요. 지금 내가 이렇게 사이즈 갔을 때 어깨 이렇게 깔끔하게 정핏으로 해서 떨어지는 티셔츠도 오늘 거의 없었는데 핏도 굉장히 깔끔하게 떨어지고 여기 이렇게 시보리도 굉장히 탄탄한 느낌? 이런 봉제들? 밑단도 이렇게 트임이 있어서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은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앞에랑 뒤에랑 기장이 다르던데? 앞뒤 기장이 좀 다른 것도 있어서 이런 디테일도 선호하시는 분들이 또 있거든? 그런 분들에게 좋은 티셔츠이지 않을까? 그리고 뒤쪽도 보여줄래요? 맞아. 뒤에도 이렇게 또 어깨 패널 등쪽에 견갑에 절개가 들어가 있어서 무지티지만 디테일이 곳곳에 있는 그런 티셔츠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그냥 딱 이 소재 좋아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 좋아할 만한 요소가 다 갖춰져 있지 않나? 원래 이런 소재인 애들은 넣어 입기 좀 힘들잖아. 맞아. 그래서 옆에 절개도 넣어주신 것 같고 이런 소재는 나는 그냥 이렇게 안 넣었고 깔끔하게 착 떨어지게 입는 게 예쁜 것 같더라고. 소재 특성이 잘 보이는 것 같아서 무지한 느낌으로 편안하게 그렇게 입기에도 사이즈만 잘 간다면 좋죠. 그래서 드롭핏 티셔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타겟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좋아할 만한 그런 의류거든. 나는 더위를 그렇게 많이 타지 않는다, 대신에 좀 깔끔한 거 찾고 있었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좋지 않을까? 저처럼 좀 더위 많이 타는 사람들에게는 힘들 수 있긴 하지. 연령대는 뭐 10대 후반에서 20대, 30대까지 좀 깔끔한 거 단정한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릴 만한 혼방 티셔츠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찾아오신 소연님과 같이 이렇게 무지티 한 번씩 리뷰를 해봤는데 다 똑같은 무지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우리는 한 번에 다 깔아놓고 보니까 완전 다 달라. 기장감이라던가 비침이라던가 원단 느낌들, 뭐 이런 봉제 느낌, 핏 이런 걸 여러분들 좀 중점을 가지고서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선호도에 따라서 고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착용감이 제일 큰 것 같아. 내가 봤을 땐 착용감 맞춰서 티셔츠 고르는 게 맞는 것 같아. 제가 굳이 좀 분류를 한 거지, 소연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착용감이나 핏 이런 거에 따라서 좀 선택을 하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어떤 게 제일 좋았어요? 저는 오늘 쿠어가 제일 좋았어. 쿠어가 제일 좋았는데 쿠어보다 조금 더 편안한 느낌이 인사일런스. 쿠어는 근데 조금 더 깔끔하고 뭔가 차려입은 느낌이고 인사일런스가 진짜 그냥 편하게 입을 수 있는 티셔츠 느낌이야. 나는 개인적으로는 로맨틱? 맨날 컨텐츠에서 목에 뭐 걸고 하거든? 그럼 티셔츠를 다 막 이렇게 늘어나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목에 일단 짱짱해야 되는데 내가 항상 입는 게 로맨틱이거든? 근데 저거는 완전 기본 느낌의 넥은 아니라 딱 두 개만 고르라고 하면 난 로맨틱이랑 에드아르도? 근데 기본감이 좀 걸리긴 해. 기본감만 없었으면 진짜 그거 그냥 1번으로 꼽았을 텐데. 그리고 딱 오늘 입었던 브랜드들 티셔츠 중에서 입으면서 머리가 되게 스마트하게 그냥 이렇게 편하게 입어졌던 게 쿠어랑 인사일런스랑 난 자바나스도 편했어. 아니야, 자바나스는 좀 낑기는 편이었고 그 두 가지 정도가 입을 때가 편해서 난 입을 때 뭐 여기 끼는 게 너무 싫더라고. 내가 여자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화장하니까. 근데 이렇게 또 얘기해보면 또 결론이 나는 게 다 각자 매력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하나 딱 꼽아서 찝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개취다.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할 좀 뭐 스파 브랜드 있잖아? 코스라던가 뭐 아르켓 이런 다양한 브랜드에서 나오는 스파 브랜드 무지티 같은 경우는 따로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 댓글에 적어주시면 구매해서 소개하는 컨텐츠는 따로 또 가질 예정이니까 많은 댓글 참여해주시면 좋겠죠? 그러면 다음에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저도 돌아오나요? 가끔씩. 안녕. 안녕.